인터넷 없이 쪼는 거 아니야? 크랩을 던지셨어? 아, 방송 화면 던져주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루센트 628님 안녕하세요. 아 10830301님 안녕하세요. 테이크하이크님 안녕하세요. 0202야님 안녕하세요. 세은영호님 안녕하세요. 스위티리언이님 안녕하세요. easy.underbar.03 님 안녕하세요. jstyle_v7 우승을 7번 하셨나봐요. 어떤 부분이? 다정한 국인형 안녕하시네요. 비운정님께서. 왜 이렇게 혀를 꼬는 거야? 아, 혀를 꼈어요 제가? 에고이스트. 아 정확히 이고이스트라고 읽는 게 맞겠죠? 이고이스트814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아 언더바 809님 안녕하세요. HSIWBEKS님 안녕하세요. 쿨 언더바 브리즈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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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언더바 아 V 언더바 VSIN2822님 안녕하세요. CD구나. 써니민서님 오빠들 안녕하세요 라고 휴 데크 26님께서 안녕하세요. 윤스크님께서 안녕하세요. S윤희님 안녕하세요. 고정20님 차별쟁이 국인용 차별쟁이 국인용 왜요? 국인용 차별하신다고 제가요? 네. 후아님 안녕하세요. N_N219Z님 안녕하세요. 국카스텐 어쩌고 안녕하세요. 온달세븐 안녕하세요. 봄날_KSY님 안녕하세요. 하.. 진짜 힘드네. 정.A.223님 안녕하세요. 아, 리틀 오랑게 RP님 안녕하세요. 승현이 언더바 84님 안녕하세요. 씽씽님 안녕하세요. 씽. 씽 이거 씽 주성치 별명이에요. 진짜? Yes, yes. 조싱츠라서 광동어로 조싱츠라서 씽 마이 씽. 시짐 언더바 02님 안녕하세요. 또 못 읽은 사람 있나? 온달 아까 읽었죠? 오크란 읽었나요? 한비영삼님 안녕하세요. 조슈아님 안녕하세요. 고정이십님 안녕. 아, 아까 인사했죠. 제이몽하다 언더바님 안녕하세요. 에스유님 차별쟁이지만 최코하시는 국인형 사랑한대요. 아, 왜 내가 차별쟁이가 됐어요? 미 언더바 유144님. 네? 자 우선 아, 이거 인사는 다 끝나고 저 두 번 인사했다고. 주피터 언더바 R님께서 민영 언더바 RP님 안녕하세요. 에르몽님 안녕하세요. 에르몽님 안녕하세요는 본인이 인사를 했어요. 에르몽님 안녕하세요. 해피 언더바 이노워크님 안녕하세요. 이고이스 아까 읽었죠? 킹해진님 인사했나 모르겠네. 드림팩토리 YJ 써니님 안녕하세요. 아, 됐지 이제. 제이미라이프 작업실에서 뭐 하고 있었냐고요? 주피님 과자 얼... 아니 주피님. 네 말씀하셔요. 저 방송 같이 하는 건데 저만 해요. 안녕하세요. 됐어? 국이요. 네. 제가 진짜 평소에 네. 만나면 형밖에 안 만나는데 형이 형 자기만 안 만나준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방송에서. 우리 이전에 언제 만났어요? 그냥 계속 만났잖아요 수시로. 지난 어제도 진짜 정내미 없게 만났잖아요. 어제 진짜 정내미 없더만. 제가 어제 연남동을 차 타고 지나가는데 국이 형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거에서 내가 국인형!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한번 보고서는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네. 내 차가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어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바람 엄청 불고. 그죠. 너무 힘들고 춥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풍도 몰리고 네. 애써 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멈출 수 있잖아요. 제 차를 보면 반가워서라도 전 제 옆에 서갖고 야 안녕하 너 어떻게 어디가? 근데 이렇게. 그 전에 네. 제가 먼저 인사한 거 알아요? 네 알아요. 봤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저 옆에 차 세우려고 이제 옆으로 딱 들려고 그러는데 형이 가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니, 반갑진 않았나 보다. 아, 그러니까요. 그 정냄이 없는 거 이지영님 아, 거잖아요. 아, 너무 추워서 네. 진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 요즘 안 타시잖아요. 저 타요. 잘 타세요? 네. 네, 자전거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형이랑 말차 먹고 싶어서 말차 드시려고 그랬대. 어제 안 된다고 하시고 오늘도 말차 마시려고 그랬는데 뭐 연락도 없으시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만난다고 해야 돼? 아니 사실 만난다고 하셔야죠. 너 혹시 뭐 나 핑계로 누구 딴 사람 만나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요즘 자주 안 만나요? 전 요즘 나가지 아시잖아요. 저 집에만 있어요 요즘. 전 잘 모르죠. 연락이 안 돼.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좀 전에 정렬이랑 영배한테 전화했어요.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있고 목소리도 좀 들을 겸 전화했더니 둘 다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그랬는데 갑자기 국인이 형이 저를 진짜 혀를 차시면서 야 네가 전화 그렇게 안 받는데 애들이 받겠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자주 안 받잖아요. 못 받는 거죠. 안 받는 게 아니죠. 제가 잘 남이니까 잘 모르지만 배혁 씨를 네. 좀 알잖아요. 네. 인혁 씨가 보통 때 특별한 거 하지 않을 때 네. 손에서 핸드폰을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제가 밖에 있을 때 핸드폰 좀 보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또 네.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안 받는 모습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걸 보고 아 안 받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두 번까지 괜찮아요. 세 번째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안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형 제가 일부러 안 받은 적은 없어요. 제가 형 전화를 왜 일부러 안 받아요. 근데 어떻게 우연치고 너무 우연히 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저 씻을 때 아니 내가 뭐 할 때 잠깐 왜냐면 저 집에서 핸드폰 진짜 멀리 가. 그리고 저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는 편 아니에요. 저 핸드폰 이렇게 자주 안 봐요. 아까 형들이랑 얘기할 때 핸드폰 봤어요 제가? 꼭 들고 있던데. 아니에요. 저 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편이 아니에요. 형 왜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세요. 고영배도 아니고. 예. 어떻게 형. 다음부터 찍어놔야겠어. 핸드폰 없으면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로 진짜 그런 거 그거 진짜 그건 좀 자존심 상해요. 저 그거. 그런가? 네. 오늘 지영이 형이 같이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방송 틀고 나서 나한테 과자 하나만 던져줘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어. 무슨 컨셉이었을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신비주의? 국인형 우리 형말만 믿어. 거봐 이래서 국인형이 신났다니까. 지금 막 아니, 거짓말을 하는데 또 다 믿어주니까. 이분들이 누구 편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정의의 편인 거야. 아니 정의를 어떻게 한 건데. 그냥 약간 진실들 얼굴로 얘기하면 진실이고 나같이 약간 양아치같이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그거잖아 지금. 일단 딱, 네. 진실과 거짓을 모른다고 해도 양아치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실의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게 편협된 사고방식이다. 사람을 편견에 쌓여서 보면 안 된다. 네, 잘못했어. 예, 너무 직관적인 거 안 좋아요. 자, 그 사람의 내면.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아니, 그렇게. 나 핑계라도 아, 만났어, 그렇게, 안 만났어. 꼴보기 싫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자꾸 네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진짜 돌아가시겠네. 컨셉 있으면 얘기를 해. 컨셉 없어요. 저는 컨셉이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기 로크, 로크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아니, 모든 걸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팬분들한테 나만 한다고 어디 가, 갈 거야? 진짜 답답한 소리. 아니, 나랑 어디 같이 갔다고 한 거야?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이제. 우리 언제 미술관 갔다 왔어? 아 가기로 했잖아요 조만간. 근데 그건 맞잖아요. 아니, 그냥 갔다 왔냐고 최근에. 요즘 안 갔어요. 저도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그럼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줘야지. 아, 빨리... 내가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아 저 국인형이 진짜 지독한 컨셉 중이에요. 진짜 이 컨셉에 매몰돼갖고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네. 자기는 솔직한데 순진한 얼굴 그 뭐랄까 이 화투가 아니라 뭐야 이거 고소 아 뭐야 이거 포커 칠 때도 이 페이스가 되게 중요하잖아. 거의 그 수준이라고 지금. 포커 페이스. 예, 네, 포커 페이스. 레이디 가가의 노래가 있죠. 국인형 너무 컨셉 충이다. H2SU3님께서 어디를 자꾸 국인형 싸돌아다니시는데 아무튼. 내가? 예, 네, 국인형 이제 그만 이용당하세요. 나 진짜 얼쩡한데 국인형. 하여튼 주피터들은. 그 뭐예요? 아 주피터들은 죄다 국인형 편이야. 사실 우리를 웬만큼 알면 다 내 편이야. 방금도 지영이 형이랑 셋이 여기서 무슨 영화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지영이 형도 계속 국인형 편 들고 배인형 모르네 모르네 막 이러고. 그게 아니라 영화 보는 아, 진짜? 영화 보는 그 어떤 초점이나 어떤 네. 취향이 지영이랑 되게 잘 맞아요. 아까 둘이 잘 맞는다고 나 하나 완전 이상한 왕따 시키고 저 아니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예술 영화 안 좋아하는 거 아닌데 지들 둘 아 지들이라고 해서 아 제가 흥분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지영이 말처럼 우리가 네.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안 받아주잖아. 그 영화 그래서 별로야 뭐 난 그거 싫어요 뭐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게 깐족됐다. 아 그거 싫은데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아까 지영이도 얘기하다 말고 화났잖아. 그랬잖아요. 자꾸 뭔가 안 좋은 걸 자꾸 캐내려고 하고 동조 안 해주고 이거 봐. 또 그리고 항상 옳은 말 하면 이렇게 표정 이상해. 그게 아니 옳은 말이 아니라 저의 의견을 제시한 거죠. 아 난 그거 좀 별로였다. 근데 어떻게 다 별로 수가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
아니 다 별로는 아닌데. 그리고 아까 뭐지? 리눈? 에? 리눈? 리눈 뭐였지? 런온. 런온. 런온 명작이에요 진짜. 런온만 주구장창 한창 좋다고 얘기하고. 저 런온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2화 시작했어요 저. 진짜 여러분 네.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 친구 런온 재밌다고 해서 세 편, 두 편 반 봤거든요. 저는 사실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선 런온을 보려면 배경, 문화적 배경이 좀 있어야 돼요. 영화의 역사와 영화의 그런 대사들과 배우들의 그런 조크들. 왜냐면 영화에서 나오는 조크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면서 본다면 좀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무식해서 모른다? 그게 아니라 형도 아까 저 무식해서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뭐 무슨 영화대에서 상이나 받아야 좋은 줄 알지 막 이러면서 사람의 그 약간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멘트를 계속 날리시더라고요. 진짜 어? 코스모이피 어? 베인혁은 뭐 영화제에 상 받고 뭐 누가 뭐 좋다고나 해야 파울로 코엘료가 좋다고 하니까 아 그제서야 재밌다고 하겠네 막 이러면서. 사실이 우리 중에 누구보다 더 빨리 서 빨리 예 뭐랄까 서구화되고 서구화는 또 뭐 아 서구 그렇잖아요. 메이지 유신도 아니고 사대주의고 성공되고 아닌가? 아 사대주의가 좀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사대주의가 있는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 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왜 다 외국 거냐 말이야. 저 우리나라 작품들도 좋아합니다. 미술관용 동물원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쾌하냐. 첫 받았어요? 아 그런 건 아,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이래저래 정신없고 일이 많아서 인혁 씨처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못 하고 저 메이크업 안 했어. 아니 딱 그런데 너무 예쁜데 뭘? 저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샵에 들렸다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 하나 저 자다 나서 지금 눈 부은 거 보세요. 그냥 이런 자 구경이 빨리 오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제가 조금 한 시간만 자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아, 좀 늦게 나 바로 나갔어요. 일어나자마자 머리만 묶고 바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굴에. 좋아한다. 혹시 사람들이 진실은 알아. 진실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웃기는 거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는 거야. 시청자분들이 진정성이 없네. 진실을... 어쩐지 이쁘더라. 메이크업 하고 오셨는데 다른데 그냥. 안 했다고요. 안 했고요. 주피님 방송에서 너무한데 거짓말하지 말래. 수윤이님께서 무슨 거짓말이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감동 받았대. 어, 오랜만에 아빠, 저 아빠도 뭐 보고 뭐 엄마도 보고 막 그랬는데 설에 아빠가 야 너는 나이도 어리면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자글자글하냐 그러는 거야 처음 보자마자. 제가 41인데 어 내가 41인데 엄마가 아빠가 진짜 안타까웠어. 아빠는 그때 날라다녔대. 얼굴이 팽팽했대. 거짓말 시키고 있어 내가 40대 아빠 아는데. 거짓말을 시킨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러게. 주문하는 거죠? 네, 거짓말 하나만 주문해서 거짓말 하나만 배달. 그래서 나 궁금했어. 거짓말 시킨다고 많이 하잖아. 그러게. 근데. 거짓말 시켰다. 나도 모르겠네. 그냥 쓰니까 약간. 아 계속 얘기하세요. 구어체인가? 아무튼 그랬다고요. 거짓말 좀 배달. 구기 형 너무 거짓말 많이 시켰어. 형 몇 인분 배달 시켰어요? 잠깐만, 저 보여? 뭐야? 저 댓글이? 네, 안 보여. 아, 이렇게 뭐야? 와야 보여. 아빠한테 예린이 얘기는 했어요. 아 제가 형은 예린이는 저거 그거 뭐지? 내가 딸라면 이름 예린이로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자꾸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야 나도 구이? 베인이 형 닮아갔네. 뭐지? 형이 거짓말 아 그거 얘기했나 보다. 남이 말하는 거에 토다는 거 그게 맞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건 제가 그러진 않는데. 아 네.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대. 아 진짜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지적하고 그러는 편은 아니잖아요. 실생활에서는 제가 라이브 때는 그냥 재밌게 하려고 사람들 얘기하면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는 막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아요? 초반에는 꽤 많이 지적하긴 했었잖아요. 초반에요?
처음 놀기 시작할 때는 네. 무슨 말하기가 약간 무섭기도 했었어요. 맞춤법 틀리고 그러면은 뭐 하니까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는 안 그러는 거예요. 네, 안 그래요. 저는 누가 얘기한다고 그 말투를 이렇게 재수 없는 편 아니에요. 그건 지영이 형이 진짜 잘하세요. 진짜 지영이 형 진짜 짱이에요. 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둘이 항상 싸우잖아요. 어, 지영이 형이랑 저랑 서로 맞다고. 어, 근데 나 혹시 늘 얘기하지만 확률 제가 좀 높지 않아요? 지영이 형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말씀 안 하세요. 과자만 드시고 입에 뭐 있을 때는 말하지 말라고 아빠. 아, 멱살 잡고 그랬어요? 식탁에서? 저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제 방송에 뭔가 이렇게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주 행복하네요. 그래도 어. 오늘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 뭔가 하는 거 같아서. 아니 가까이 안 가니까 괜찮네. 그래? 가까이 가면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웬만하면 아 메이크업 안 했다고요 진짜. 나 진짜 국인이 형 진짜 충격적이야. 이거 이 말 하려고 우리 만났을 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방송 키고 얘기하는 거 막 방송쟁이야. 진짜 방송쟁이야. 딱 켜자마자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인형 진짜 급하게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네, 베니에리님께서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인형 오빠 말씀 없는 편이라 국인이 형이 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 왜 이렇게 과자를 못 듣지? 과자 어. 이렇게 많이 맛있는 거 사오셔가지고 네, 제가 올 때 무슨 사왔어요. 아 배인혁도 꽃단장 하면 예쁠 수 있다고 하죠. 저 얘 단장 안 했어요. 지금, 예. 지금 안 예뻐요? 다 한 건데? 네, 안 했다고. 안 하니까 안 예쁘지. 옛날에 그거 맨날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탑밴드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인터뷰가 있었어요. 인터뷰실 들어가고 있었는데 피아 형들이 이렇게 인터뷰 끝나고 나오는 거야. 그때 우리한테 야 니네 메이크업 하고 들어가야지 라고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우리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도 막 근데 제가 약간 머리가 곱슬곱슬해갖고 머리가 세팅하면 산발 같은 느낌이라 자다 깬 느낌 없지 않아 있어. 그래갖고 그러고 들어왔더니 야 니네 메이크업 안 해? 이러고 깜짝 놀라갖고 방송을 막 하네 막. 아 그때 좀 충격 먹었던데 그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기선제압이었던 것 같아. 아... 상대의 그런 부분들 건드려서 기를 꺾는 거지. 내가 그때 배웠잖아. 그래갖고 제가 그거 잘하잖아요. 상대 기 꺾는 거. 나도 맨날 그런 거야. 근데 솔직히 형하고 저하고 그때 제가 좀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네. 일부러 당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일부러 당해주는 거 아니고 형이 저를 너무 골려먹어요. 그래. 네, 저는 원래 누구를 막 골려먹고 그러진 않는데 진짜 사실 나는 내가 또 얘기하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편하게 누구한테 장난치고 이런 사람이 예밖에 없어서 만나면 막 그게 이게 올라온다. 근데 나는 그 본능을 어떻게 잠깐만 아이패드로 보면 이게 보이나? 그 100년 동안 어떻게 그걸 감추고 살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안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네. 그럴 만한 사람은 와 이거 볼 수 있나 보다. 그러면 어? 대박 사건 이걸로 보면 되잖아. 어 진짜 댓글을 와 이거 개못생겼네. 어디가? 이쁘기만 하구나 왜. S유니라는 분 아이디 아주 좋아. S유니? 뭐지? S유니인가? 아 모르겠어요. 저 이 니를 쓰는 방식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야. 근데 이게 제가 베니 데뷔였고 지금 베니 찍었잖아요. 솔직히 좀 저게 창피한 게 원래는 보통 그런 영미권에서는 뭐 베니 이러면은 뭐 베네딕트나 뭐 뭐랄까 그런 이름들을 줄이잖아. 뭐 그러니까 뭐 앤서니 이런 걸 토니로 줄이고 이름을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는데 저는 성인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좀 내가 창피하다 사실. 아, 제이모하다님께서 내 아이디 좋아해달래. 제이모하다 좋아하죠 제가. 제이모하다라고 읽어내는 거야? 몰라요. 아 체크 언제 하니요? 아 공지 안 했어요? 우리 그거 하려고 지금 인스타에 봤는데. 아 그 공지 하려고 하는구나. 이번 주에 지영이 형이 콘서트를 하세요. 주말에? 벨로스에서? 벨로스 아닌데요? 벨로스 아니에요? 벨로스 갈 뻔했네. 벨로스에서 하는 거야 지영? 어디서 하는 거야? 지영이 형 뭐 듣고 있네.
지영이 지금 들리는데 안 들린 척 한다. 어디서 하는 거였다? 폼테벅솔. 아, 폼테벅솔 콘서트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피해서 다음 주에, 다음 주 일요일? 아니죠. 토요일? 언제죠? 솔직히 저 몰라요. 28일이죠. 무슨 요일인가요, 그게? 가만 있어봐요. 아, 어렵다 이거. 28일? 아니요. 28일 일요일이네요. 아, 몇 시에요? 우리 몇 시 하기로 했죠? 저 솔직히 그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 네, 그냥 형님 알아서 정해주세요. 우리 단체 방은 볼게요. 네, 진짜 시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네요. 우리 시간 정하면 되죠, 지금. 몇 대 할까요? 일요일 날. 여러분 몇 시에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코스트를 몇 시에 하면 보기 편하세요? 밥 먹고 살짝 소화시킨 다음에 디저트 후식 먹으면서 딱 볼 수 있는 편안한 자세로. 왜요? 오빠 냠냠 드시면서 뭐 시키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획을 원래 형이 하셨어요. 언제 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전담하고 난 공연 열심히 하겠다. 와, 얌얌 먹으면서 나 시키는 게 섹시한 거 봐. 진짜 그게 섹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하면 되죠. 유어 썸머넷 들어오셨다. 유어 썸머넷. 유어 썸머넷님 몇 시 할까요? 지금 정하죠. 8시 9시에 히히호하님께서 미어커피님께서 9시쯤? 9시쯤 일찍 해서 일찍 끝내제. 한비뎀님께서 근데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일찍 하면. 그러게. 언제가 좋을까요? 전 요즘 그 시간대가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 11시쯤에 딱 오자크 틀어놓고 와인 한잔 마실 때 그때쯤 한 번. 너 아침 먹을 시간 아니야? 밤 11시요. 그러니까. 네, 그때쯤. 저 요즘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자요. 저 일찍 일어나고. 왜? 그냥 요즘 약간 컨셉 바꿨어요. 컨셉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것도 컨셉이었어? 아니, 컨셉이 있는 건 아니 무슨 잠잠 일어난 것까지 컨셉을 잡어. 진짜 미치겠네 내가. 미치겠네. 잘생긴 인형 오빠 8시에 해주세요. 잘생긴 인형 오빠 8시에 해주세요. 잘생긴 인형 오빠가 결정해요. 그러면 일요일이니까 아 나이 들어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잤대. 아 왜 그런 걸 얘기해. 또 사실을 얘기하면 이렇게 화를 내. 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저녁 먹고 해야죠. 그래요. 아 진짜 시간을 정해줬는데 이 사람 진짜 개뻔뻔하다. 새벽 4시까지. 아 몇 시간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인혁 씨가 하고 싶은 시간에서 네. 저는 체력이 안 되니까 한 시간만 줄입시다. 저 한 시간만 하고 싶었는데 그럼 뭐야 하지 말자는 거야? 보통 5시간씩 하시잖아요. 아 그거는 포크하는 거잖아요. 콘서트는 다르죠. 노래라는 걸 그렇게 길게 못하죠. 그래요? 그럼 아무튼 정하세요. 아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넘겨주셨는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국인형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켜봤어요. 시간이랑 날짜 이런 거 다 정하실 수 있나 공연 어떻게 할 건지 다 정해줄 수 있나. 왜냐면 제가 이번에 형한테 한번 맡겨 형이 좀 알아서 해주시면 제가 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형이랑 저녁 오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형 덮밥 드실래요? 막 제가 이런 파스타 이유가 드실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메뉴 저녁 메뉴 좋다. 저녁 메뉴를 딱 고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뭔가 골라요. 이를테면 뭐 라면 먹을까? 아니 뭐 파스타 먹을까? 아니 뭐 찌개 먹으러 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 차 타고 가니까 타고 가다가 도착하기 한 50% 조금 더 가서 도착하기 한 조금 전에 마음이 바뀌어요. 아, 이런 날에는 사실은 근데 뭐 떡볶이인데 아 그러면 떡볶이 뭐 좋아 뭐로 가.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다음부터는 물어보면 저는 다 좋거든요. 그럼 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본인 얘기하면 되는데 항상 굳이 나한테 얘기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다시 다른 말하고. 그 형도 저도 형도 맨날 뭐 형 뭐 드실래요? 막 안 땡기는 맨날 그러시잖아요. 안 땡긴다고 하는 건 진짜 안 땡기는 거고요. 전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식은 고르잖아요, 윤혁 씨가. 아,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도 나 진짜 내가 무슨 파스타 먹고 싶다고 파스타 먹으러 나갔더니 갑자기 무슨 뭐 쭈꾸미 먹자 그래갖고 그냥 쭈꾸미 먹었잖아. 그렇게 화사한 얼굴로 쭈꾸미? 이러는 거는 이제 와서 그게 뭐였지? 근데 쭈꾸미가 메인이 아니라 수제비. 아, 수제비 그 기가 막히게 했는데 김치 아작을 했죠 또. 김치를 아작까지 냈어요. 저 보셨겠지만 아 여러분 못 보셨죠? 저 진짜 안 먹었어요. 김치를 손도 안 대요. 여기서 거짓말. 김치 안 나오거든? 아까 무생채 나왔거든? 그러니까 간수는 없다는 뜻이지. 아... 진짜 맨날 싸돌아다니겠네. 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정답은 배인혁의 김치. 제이몽하다. 아, 제이몽하다. 우리 요즘 트리키가 저희요 드럼 치는데 방송을 12시간씩 한대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네. 지금도 하고 있나? 한번 들어봐. 아니 나 이거 들지. 네. 무슨 말 어디서? 아 에이프리카. 운전 중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운전 중에 보면 안 되죠. 위험해요. 아 주피터인데 심지어 운우드님 진짜 아니라시다. 운우드. 윤우드님. 네. 윤우 주피터 윤우드인데 그 뭐야 국인형 아까 공지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운전을 하고 이 시간에 차를 세우고 봐야지 국인형 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와 근데 저 얼마 전에 골 때리는 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막 도로 뭐야 분당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뭐 14시간? 집에 가는데? 그렇게 걸렸대요. 아 근데 분당에서 왜 인천으로 출근을 해? 분당으로 이사하면 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진짜 망한 게 전기차들. 야 진짜 골 때리더라. 전기차 그 상태 다 멈췄대. 충전 빨리 방전돼. 네 방전돼갖고 충전할 때가 마땅치 않잖아 그게. 그렇고 전기차 좋다고 샀는데 오조 배터리 그거 그거 한 2만 와트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전기차들 난리 났다며. 그냥 섰대요 도로에. 그래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몰고 가고 막 그랬다. 차 뒤에 그 왜 캠핑카 뒤에 이렇게 딸고 달려 다니잖아. 어, 네. 그만한 캠, 캐리어 같은 거. 아 그만한 배터리? 어 보조 배터리 가서 달고 다니면 돼. 아까 그러니까 폰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캠핑카처럼 그걸 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또 순식간에 또 이렇게 충전을 하고 가잖아.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추운데 안 살아봐서 그런지 결로 현상이 있대요. 차가 언데. 왜냐면 배터리 차는 엔진 차들처럼 그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차가 열이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 어... 상태로 가잖아. 그러니까 차가 그냥 얼어버려. 그 중간에 방전되면 그런 거 해야겠다. 주변에 가까운 데가 없을 때 멀티탭 있잖아. 동돌 이렇게 돌리는 거. 네. 긴 거. 알죠. 골돌이. 예. 2,000m씩 가고 있는 거. 그거를 어, 그걸 풀어서 가야 돼. 그래야겠다. 걸어서. 그렇고 어디 저 가로등 같은 데 보면 뭐 있잖아. 아, 이거 진지하게 봐도 이것도 제일 아, 그거 괜찮은 거 같아서. 예. 어, 저희 옛날에 버스킹 할 때 그거 하나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무단으로 그거 한 30m 막 그러잖아요. 예. 2,000m. 아, 그래서 한강 공연 할 때 그게 이제 한강에는 이 그게 없잖아. 콘센트가. 예, 콘센트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불법인데. 아무튼 거기에 이렇게 전구 있잖아. 전, 예. 전등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전구를 빼고 거기에 꽂을 수 있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아 형이 만들었다고? 돌리고 그냥 꽂으면 돼. 야 대박 사건이다. 그래서 가가지고 몰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연하고 그랬어. 와 형 형 이과예요? 나 고졸인데. 어 아니 뭐 그거는 그건데 어쨌든 이과인가? 그런 걸 전기 배선 잘 다루잖아. 공고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아 이공계구나. 어쨌든 대학교 전자과 잠깐 갔다가 아 전자과 자퇴를 했습니다. 맞아 이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형 전자과 나왔다고. 나오진 않았죠 어쨌든. 파스타 맛있겠어요 갑자기? 혜진님 낮에 파스타 먹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파스타 쏘셔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여튼 뭐 좋아. 나도 회사 취직하고 싶다. 그래요. 왜요 농담이었어요? 예, 네, 저도 아무튼 그 저도 예전에 버스킹 할 때 그 돌돌이 갖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전기 뺏고 그랬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때 불법을 저질러 그때 어렵던 시절이라 우리가. 아 그리고 사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지금은 안 그러죠. 네. 예전에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전기를 내고 전기를 어디다 내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그 충전식 그거 있으면 좋겠다 막 생각했는데 그 뭐지? 충전된 앰프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아 그것도 엄청 비싸잖아.
저 예전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빌린 적 있어요. 그거를 근처 주유소에서 빌렸나 공업소에서 빌렸나 그래서 기름을 넣으면 발전기. 네, 발전기. 아, 근데 그 소리 너무 커요. 네, 소리 진짜 커요. 우왕 소리야. 그래서 저희는 근데 버스킹을 할 때 그래서 좀 멀리 놔뒀어 그걸. 뒤에 놔두고 우왕 소리 나는 거 들으면서 버스킹 했어. 그걸 갖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그거. 아 근데 어차피 그럼 또 기름을 써야 되네. 그렇지. 야 진짜 아이러니다. 전기차 요즘 많이 보급됐나? 다야? 그게 다 대답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좀 약간 이상한 댓글을 봐서 뭐? 앨리스 인 주피터랜드님께서 네. 유썸이 한숨이 깊으시다고 공연 홍보 언제 하실 거냐고. 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30분밖에 안 하고. 아 진짜 웃겨. 말투가 너무 웃겼어요. 자기들끼리 시간을 정하고 있어. 막 화내고 싶었는데 화는 못 내요. 왜냐면 본인 컨셉이 착한 거라.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슬슬 알 거예요. 오늘 달이 짱 크대. 아 달 짱 커요? 짱 커서 예쁘지. S2 아르테미스. 어? 그 뭐야? 아 달나라. 그럼 어떻게 다 외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너무 많은 걸 담고 비아냥 거리시나. 그렇지. 너가 아니, 이런 데서 아는 척도 하고 싶고. 아니 그쵸. 에. 이게 뭔가 목적이 확실하면 에. 사람이 하게 돼. 아무튼 아 9010 저는 컨셉 네 컨셉 중입니다. 아 그런 거 대답하지 마시고 이런 진지한 질문 제이봉하다. 주피님 채널에서 하시는 거죠? 네. 예 이번에 우주이피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아, 서브스크라이브 어떻게 읽는 거죠 영어로? 서브 어떻게 써 있던데? 서브스크라이프스 서브스크라이프션. 이거 뭐야 지금? 구독. 서브스크립션 아. 해주세요. 이게 맞나요? 거기 써있는데 저 뭐라고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투움바 맛있겠다. 아 투움바가 이제 그 투움바가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파스타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특유의 소스에다 약간 매콤하게 한 파스타를 투움바 파스타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매콤한 소스로 만드는 게 호주 정통 투움바 파스타인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아웃백에서 파는 투움바 파스타 있잖아요. 그걸 안 맵지 않나요? 아웃백은 안 매운데 네. 최근 데는 매콘데 먹어본 데는 살짝 매콤해서 좋죠. 우리 투움바 파스타 먹은 적 있죠? 어디서? 누구랑 먹었어?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같이 먹은 적 없어요. 유어서머네님께서 공연은 2시간이 국룰이라고. 너무 길어요 2시간이? 그죠. 사실 저도 공연 2시간 길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2시간만 할게요. 딱 됐죠. 2시간 딱. 그래서 2시간 되면 자동 종료. 유썸넷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분이 관리자로 해갖고 그 국인형 채널 들어오셔서 자동 종료 해주는 걸로 정례이 없게 8시에 한다고 유썸넷. 아니 왜 맘대로 정해요. 아 유썸넷이 정했네. 아 지금 우리 얘기 안 듣고 정규 시간 2시간 앵콜 3시간이라고 유어썸머니 2시간 저랑 싸워요. 너무 짧대. 그러면은 S윤이 누구야? 되게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네. 왠지 아무튼 네. 왠지 뭐요? 2시간이 길어요? 진심이에요? Serious? Just kidding me?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아니 왜 우리 얘기가 쓰잘데기 없다 생각해요. 고정이공인. 아 유썸네님께서 최소라는 말을 빼먹었대. 아 유어썸머 일 잘하네. 센스 있다. 역시 유어썸머. 유어썸머 일 잘하네. 그 인혁씨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배인혁은 유어썸머로 들어오시면 어때요 회사를? 아 근데 이제 들어오고 아, 싶어요. 저도 사실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수익구조가 네. 저희 아시죠? 예, 제가 수익구조 잘 얘기해볼게요. 수익구조가 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많이 배분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회사하고 배분하고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갖고 예. 그렇지만 일이 한 10배 늘어나면? 유썸 때문에? 네. 들어왔는데 잘 돼 갑자기 10배가 바빠졌어. 아 근데 솔직히 유썸 진짜 좋아요. 솔로 활동할 때 유썸만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 진짜. 유썸이 왜냐면 진짜 좋은 게 사람을 쿨하게 보이게 해줘. 뭔가 좀 디자인도 잘하고 뭔가 좀 잘 꾸며주는 것 같아. 썸머라서 쿨해? 아 그 썸머가 저랑 잘 맞네. 제 예명이 썸머예요. 아우 그 얘기할 때마다 나 너무 오해 걸어요 정말. 아니 뭐 여름 얘기할 때마다 아 여름 얘기 나오면 아 맞다 인혁이 요즘 이름 여름이라고 아 너무 어려워요. 그 생각이 너무 나와. 여름은 인혁이네.
당신의 여름은. 예, 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당신의 여름이란 그 에이전시 회사가 딱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 내 이름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 내 회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 트라이 해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라이 해보고 싶은데, 예전, 혹시나 그 뭐지? 그,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어떻게 되면, 한번 생각해볼게요. 밸류를. 썸머배시군요. 나 청주하신데. 예, 네, 제가 여름 배시예요. 오글이 토글이 뱃섬은 뭐야? 오글이 토글. 뭔가 오글토글하다는 걸 귀엽게 쓰신 것 같은데 그게 더 오글토글해요. 제이몽하다님인데. 예, 제이몽하다. 왜요? 제가 제이몽하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유썸 가지세요. 뭐야? 유썸 가지세요. 아, 이거 유썸 사장님이 딱이라니까. 아, 유썸은 진짜 좋아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회사. 제가 유썸은 진짜 가족 같잖아요. 제가 진짜 예전 직원분들하고도 다 친했잖아요. 그렇죠. 예. 친했어요? 네, 다 친했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친하고 예전 분들도 친하고 근데 이제 예전 분들은 이제 약간 아, 지금은 안 친하죠. 이제 지금은 안 친한데. 유썸님 유썸 마크 주고 그러지 마세요. 유썸 자기들끼리 유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이 그 형님 사장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네. 저희랑도 같이 제휴를 맺어서 뭔가 다 더 어소시에이션 제휴 맺다. 진짜 좀 하지 말고. 얼라이언스. 이게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솔로 배인역의 아,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노래들 너무 좋은 거 많은데 네. 좀 더 뭔가 재밌는 거를 많이 할 수 지금 이상한 게 지금 라이브가 약간 배인역 섭외 방송 같잖아요. 지금. 아니 어쨌든 우리 홍보는 다 했고 시간만 정하고 있잖아요. 시간 아까 유선네님이 정하셨어요. 에이 그거는 우리가 땅땅 쳐야지. 아 유선네 씨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안 친한데 유선네 씨랑 저랑 안 친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새 직원인가? 아, 아무튼 제가 진짜 솔로 활동 올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나? 돌아가요 자동으로? 안 돌아가네. 이게 세로 모드 고정인가 보다. 그쵸? 아닌데? 아니요? 얘는 고정인가? 얘만?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만 세로 고정이 얘는 얘 상징이잖아 인스타그램이 왜지? 세로가 아... 아, 되게 웃긴 게 아니 유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얼마면 돼요? 제가 존경하죠. 진짜 얼마인지 받아주면 진짜 감사하죠. 그럼 해. 아, 진짜 감사한데 그게 아, 아니 유선에도 저는 괜찮아요. 사실 저는 괜찮은데 이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유선에도 베인혁 같은 솔로 아티스트가 있는 게 네. 엄청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야 그래서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원래 유선 가고 싶다고 제가 아예 어필한 적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한번 받아줄 수 있나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걸린 게 진짜 많은 게. 우선 대표님이 두 분이세요 제가 아시죠? 저 D컴퍼니랑 키넌타이트먼트가 섞여있고 거기는 저희가 다 얘기할게요. 아 정리하겠다? 응, 제가 할 수 있어요. 신변의 이상 오게 하겠다? 이상 오게? 이상 없게 이상 없게 신변의 이상 없게 자기가 정리하겠대요.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정리를 하시 아니 그러니까 좋게 잘 좋게 잘 어떻게 마피 카르텔식으로 마피아식으로 어차피 뭐 안 키면 되지 뭐 죽는 사람들 완전 범죄로 네. 예 금시 조문 아니 그런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아 제가 삿대질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포인트 한 거고요. 그 뭐지 그 제가 아 배인혁도 유선머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여쭤본 적 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 몇 번 아 맞아요 만나서 했어요. 근데 약간 별로 심지어 배인혁 뭐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런 근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저도 옆에 있었잖아요. 언제든 대환영이라고 근데 인혁 씨가 너무 가볍게 아 그냥 웃으면서 막 농담 삼아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 버리니까 저희가 확 대신 못했던 거죠.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혁 씨도 같이 할 수 있는 솔로 아티스트들이 많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 네가 알아서 해. 아 근데 저희 항상 받아주셔서 진짜 감사하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메인 게 너무 많아 정리가 어려워서 제가 정리하는 것이 안 좋아. 근데 어차피 근데 그거는 로펀으로 계약 때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티스트들이 보니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으면 이중 계약이 된대. 스플릿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게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누가, 알아봐야 돼요 사실. 어디에 누가요? 처음에 D컴퍼니랑 계약할 때 뭐 그런 게 있었어. 연락처를 나한테 줘. 내가 해결할게. 아 도현이 형님을 해결을 해버리겠대. 자기가 해결을 해버리 아니 잘 얘기하면 되죠.
회사를 다 합치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제 생각에 진짜 유어썸머가 언젠가 홍대 장악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회사 간당간당 하거든요. 근데 유썸은 좀 뭔가 약간 공고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네, 잘 될 것 같아요. 유어썸머에 잘 나가는 아티스트 되게 많죠 지금. 많죠. 네, 뭐 엄청 많아요. 많으니까 거기다 또 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 화났어요? 아 사실 제가 예전에 국인이 형이 회사 찾는다고 할 때 솔직히 아 내가 대표를 한번 해보다 그 생각 하긴 했어요 진짜 잠깐 뻥치시네 아 진짜로 근데 진짜? 제가 우선 대표의 기본 소양은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아...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라 어? 인형 씨 돈 많잖아요 저 돈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앨리스 인 주피터랜드 유썸 흥하래 아니 퀸이랑 디컴퍼니도 좀 잘 됩시다 헐. 알고 보니 주피님이 디컴퍼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 주피님이 퀸으로 오신다 이제 아무튼 저희가 최악의 커플을 이번에 랜선으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저희가 아... 랜선으로도 만나는 게 그거라도 만나는 게 되게 좋은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객분들을 직접 보는 걸 그래도 더 좋아하시잖아요 선호하시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악의 커플을 하고 싶었는데 유감입니다. 네, 지금 좀 그런 상황이라 우선 유감을 표명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랜선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지난번에 했던은 그 이밤 어쩌구는 그 그냥 제 단독 공연이었는데 국인 형이 게스트로 와서 몇 곡 불러주신 건데 그 몇 곡이 생각보다 조금 많았죠. 네. 그냥 최애 커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이 진짜 최애 커플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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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준비도 해서 같이 하는 노래들도 하고. 그때는 좀 뒤에도 네. 이렇게 보이는 이 배경도 좀 예쁘게 꾸며놓고 제가 그때는 안 예뻤네? 네 그때 제가 아주 열심히 꾸며놨는데 네. 알았어요 그때도 네. 예뻤고 이번에도 예쁘게 네 아무튼 좀 예쁘게 꾸며놓고 아기자기하게 온라인 공연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그 장소도 좀 이런 작업실 말고 좀 예쁜 공간에 가서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음향 환경에서 맞죠? 네 그때보다 훨씬 나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퀄러티의 그런 공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정했어요? 8시? 네 유썸넷이 유썸넷이 정하면 정한 거예요 법입니다 아, 8시 괜찮으신가? 나는 일단 팬분들이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인데 너는 가 어떻게 그래? 저도 관객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의견을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94분이나 계신데? 전 원래 항상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런 주의예요. 반 남았을 때 아, 반이나 남았는 데가 아니라 쓰는 척 하려고? 아 그게 아니라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자. 이유는? 아니 뭐 어차피 뭐 그게 제 그냥 본성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눈 자체가 별로 없는데 애써서 막 인생은 방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뭐죠 지금 그 한숨의 의미는? 아니 부정적이신 분이 막 5시간씩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나 싶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5시간씩 하는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먹히니까 그 컨셉을 계속 잡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한번 땡길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컨셉 이거 진짜 정말 그래서 저도 진짜 맨날 둘이서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뭐 요즘 새로 나온 음악이나 뭐 새로 나온 밴드나 아티스트 나오면 맨날 둘이서 같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아 이게 진짜 뭐 약간 뭐 아티스트 컨셉이야 이런 건 우리 둘 다 되게 안 좋아해요 컨셉 잡은 애들 그래갖고 막 뭐 무슨 본인이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면 바로 혀를 내두르면서 아 뭐냐 이렇게 비난하는 편이죠 부정적 나도 긍정적인 편은 아닌데 좀 달라요 나는 약간 비관적인 편이 아 형이랑 저랑 다른 게 형은 비관주의자고 전 염세주의자예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 염세주의자는 뭐야? 모르는 거 네.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옛날에 해피로봇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그 이제 로맨틱 펀치 데뷔할 때 데뷔 앨범이 나왔어 로맨틱 펀치 동명 앨범인데 그거 나왔을 때 해피로봇에서 무슨 매거진 한다고 인터뷰가 왔어 그렇게 로맨틱 펀치 제가 또 29살 때인가? 28살 때인가? 28 그럼 몇 년이었죠? 응 진짜 옛날 때지 28살 때인데 겨울이었어 생각나 그때 이제 인터뷰하러 왔어 그래서 로맨틱 펀치가 이제 새로 이름을 바꾸신지 이제 아주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로맨틱 펀치 음악의 색깔에 대해서 좀 말해주세요 그러길래 뭐 그냥 멋있는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로맨틱 펀치는 좀 비비드한 컬러의 로큰롤이야. 그랬거든? 그런데 갑자기 와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저 비비드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비비드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모르겠는 거야 나도. 비비드 무슨 뜻이야? 원색. 아 원색적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었거든 그게.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서. 맞네요. 빨강, 파랑, 노랑 같은 느낌 아닌 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했어. 빨강, 파랑, 노랑 그런 거 말고 약간 색깔이 좀 더 이쁜 빨강.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건 뭔가 인디 핑크, 그러니까 좀 옐로우도 뭐, 그러니까 레드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드 레드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변화된 색깔. 있어 보이네. 네,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비비드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그 당시에 보그 맨날 비비드란 말이 나왔거든. 보그 재밌게 봤어. 지식적으로 지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 모르는 척 안 하지. 그건 아니에요. 나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그랬었네. 비비드가 뭐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에디터가 본인이 알아야지. 안 그래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13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다 지금.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에디터는 무슨 잘못이야?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그 봤는데 보니까 비비드가 파스텔이래. 원색이 아니라. 아 비비드 원색 아니라 결국 몰랐어? 나 그때 이후로 비비드란 말을 안 써봤으니까. 아이고 들통나버렸네. 어쩌지? 비비드 뭔지 한번 검색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비비드가 파스텔이야? 저도 약간 원색. 비비드는 원색 아니야? 아니요. 비비드 어학사전 쳐볼게요. 네. 저는 와서 원색으로 보는 거예요. 생생한. 선명한. 네, 그죠? 네, 원색 할 때 비비드 그래서 막 그 당시에 그 보그 컨셉이 막 노란색, 그러니까 개나리색 같은 노란색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나올 때 유행할 때도 시절이야. 그때가 막 프레타 포르테 막 이런 데서 옐로우 되게 세게 나올 때야. 그래서 내가 그때 비비드란 말에 되게 꽂혀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생생한과 원색이 같은 느낌인가?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어. 그래서 나는 맞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약간 그런 비비드 하고 근데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지. 나 모르고 그냥 쓴 건데. 그래서 막 좀 예쁜 노랑 막 이렇게 진짜 바보도 진짜 아유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비비드. 아 그 얘기를 하던 건 아니잖아요. 뭐 얘기하다 그 얘기나. 아무튼 저희가 정말 비비드한 어쿠스틱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자, 멋있게 준비 잘해서 우리가 듀엣곡 뭐 있죠? 나의 밤으로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 있죠. 바스라져버린 낙엽 모든 곳에 모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녕 잘가. 안녕 잘가. 저것도 있잖아. 내 곁에 아 내 곁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 그 저는 뭐였죠? 그거 가끔씩 날 생각해. 여섯 곡. 그게 다인가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요? 여섯 곡. 밖에 안 됐어요? 진짜 나 그거보다 더 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형 개인적으로 저 이번에 꼭 그거 듣고 싶어요. HBD. HBD 뭐예요? 아 해피 버스데이 송. 네 그거 너무 듣고 싶어.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생일이에요? 아 그냥 우리 관객 중에 1년 내내 생일이신 분들이 많아요. 어? 2월 28일 날 생일이신 분 있나? 있으면 또 뭐 어떡해. 샌디 신청요? 아 샌디 신청 좀 받아달래. 받아달래. 앨리스 인 주피터랜드. 뭐 원하시는데요? 그거 쓸 시간에 신청곡 썼겠다. 아, 수고하고. 저 그날 생일 할게요. 심지어 저 여기 에이르몽님은 저 생일이요 이거 빨리 하려고 옷 하나 써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알아? 어떻게든 자기 생일이라고 어필하고 싶어갖고 내 생일이에요. 네. 구긴이 형 키스의 말로 한번 불러달래. 이번 스탠드 볼비 더 랜더마나 조금 키 낮추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높아요. 제가 못 부르는 거지. 아, 저요? 저요 생일이요. 근데 2월 언제라고?
저 올해 생일 이때. 네. 와 뭐지? 까먹었다. 네, 뭐 있어요? 오 2월 28일 8시 2288이래. 기억하기 쉽대. 오 좋아요. 더불어 데스님께서 저 3월 4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월 28일로 바꾸세요 그냥. 3월 4일인 걸 어떻게 생축을 해드려요? 3월 4일 날 우리 볼 수 있으면 제가 소원 생일 축하해드릴게. 승현이 84님은 2월 28일에 생일을 예정. 빠른 년생이군요 84가. 그럼 심지어 83들이랑 친구겠네? 그죠? 네? 뭐하세요? 저 라이브하는데 딴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방금 댓글 보고 있었어요. 아, 진심으로 되게 쉬운 척하지 말고 정식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지? Stand by the way. 여러분 모두 2월 28일 생일이시잖아요. 생일이시잖아요. 와 누가 그런 낙천적이야. 아 낙천적이야. Your summer net. A summer net. 뉴스타운 정답이라고 주피터님께서. 네. 너무 7월이라 뻥을 못 치겠네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진짜 얘기해 주세요. 다 뻥이에요. 왜 다른 사람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뻥을 못 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문을 닫고서 불러달래요. 모르죠. 그런 식이에요. 그게 아는데 그거 김혜정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해봐요. 아니 됐어요 하지 마요. 저 그거 부르고 싶어요. 뭐요? Merry Christmas to you. 다음 곡 방문을 닫고 살 거예요. 아 이게 막 그 제목을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 그올이 뭐야? 그올? 그올? 저 1년 저 진짜 생일인데 허바 이거 다 뻥친다니까. 사람이 좋아요. 네, 이거 칠, 루벨 칠하라고는 이런 사람 다 부정하신 거죠. 난 저런 사람들처럼 뻥치지 않겠다 그러신 거죠? 그대와 올 나이트. 오늘따라 더 부정적이다. 영배 오빠가 오빠 되게 매운 척 하는 거라는데 영배 고영배 말을 믿으세요? 저만 믿나요? 아무도 안 믿어요. 두 명 믿어요. 매운 척도 하고 매운 것도 잘 먹는 척도 하고. 매운 거 진짜 저 아시죠? 신년 떡볶이 국물 텀블러에 넣고서 먹는. 막 진짜 막 들이키더라고. 네. 하지 말라고 해도. 네. 다음 날 뭐 화장실 못 나는 문제지. 아니 화장실은 제가 손을 좀 많이 씻어요. 요즘 좀 시국이 그래서 아시죠? 마블 쓴 거예요? 마이 블러디 송. 저 똑같이 지난번에도 질문하셨지만 다 그런 거죠. 서로 노래 잘 모를 수 있죠. 마이 이게 확실히 제목하고 매칭이 잘 매칭이 안 돼요. 나도 막상 뭐가 이게 저건지 나는 진짜 형 노래 중에 제일 헷갈리는 게 그냥 맘대로 해랑 그건 맘대로 해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해랑 데려가면 안 돼. 맘대로 해. 그냥 맘대로 다 섞였어. 맘대로 해랑 데려가줘요가 너무 헷갈려. 데려가줘요는 누구 노래예요? 형 노래요. 데려가줘요는 미안해요. 그 제목 뭐지? 급하게 빨리 하나 만들어볼게요. 데려가줘요 하나 만들어야 돼. 데려가요 그 노래 뭐죠? 가만 가만히 데려가면 안 돼. 아 저 그 노래랑 그래서 너무 헷갈려 진짜. 손가락에 타투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락이에요. 바위죠 바위. 네. 예, 락. 그냥 락입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락. 제가 락커. 아시겠어요? 화났어요? 아, 화난 건 아니에요. 저는 화나는 적은 없는데 데려가면 안 돼 맘대로 해구나. 정확하게. 맞아. 타투 요즘 안 하시나요? 네, 타투 끊었어요. 담배요? 한동안 지금 거의 중독처럼 했잖아요. 진짜 제가 많이 했는데 그냥 그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죠. 아, 쉽지 않죠. 않죠. 근데 갑자기 끊었어.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 형은 타투 생각 없어요? 아직은 없어. 아니, 하고는 싶은데 이게 평생 안 질릴 만한 어떤 게 나는 사실 락은 질릴 것 같거든요. 안 질려요 저. 맞아요? 볼수록 솔직히 매력적이... 아니 진짜 이거는 네. 정말 솔직히 해봐요. 네. 락하고 네. 이 여기 있는 락 글씨를 볼 때 네.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솔직히 얘기해요. 한 번. 저는 한 거짓말을 안 시키기 때문에 한 번도 없다? 있어요. 아 있어. 아 있고 말도 했잖아요 제가. 아 솔직히 진짜 제가 예 네, 있어요. 제가 락하고 나서 그때 그 다음 날인가 제가 형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 나 이거 솔직히 좀 폰트랑 이거 좀 약간 아쉽다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폰트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그 디자이너분이 해주신 거라서. 근데 이게 막상 하면
이 제자식 같은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나 쫓을 거야? 안 되잖아.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죠. 그냥 평생 갖고 가야 돼요. 요즘에 타투 지울 수도 있다면서. 그 레이저로 지우는데 타투보다 더 아프대요. 아 진짜? 근데 사실은 이제는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아 근데 저도 이게 좋은데 사실 프론트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이해로 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다들 근데, 왜 했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요. 익숙해지니까.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타투 하러 갔는데 이 타투 하시는 분이 저녁에 6시인가 7시 약속을 잡았는데 12시 까먹어. 12시에 온다는 거야. 그때 형이랑 같이 있었잖아. 이거 타투 하러 갔나. 이거 그간 한 거야? 길에서 만났잖아 형을. 그래서 어디가? 그래서 내가 타투 하러 가요 그러고 갔어. 홍대에서 만났어. 아직 생각나죠? 홍대에서 지나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정연이랑 놀고 있었어. 그러다가 정연이랑 놀다가 나 타투하러 갈 거야. 그리고 타투하러 갔는데 그 사람 12시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 술을 먹었어. 맞다. 술을 진통 먹고 아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 그래서 막 타투가 안 들어갔어 술 먹어서. 그래서 막 안 들어간다고 막 그 사람이 엄청 피곤해하면서 했어. 막 그 기억이 나. 고객의 만족을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했더니 네 이렇게 해주셨어.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락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크게 변한 게 없어. 근데 오래 보니까 괜찮아. 정경 저도 그냥 오래 보니까 괜찮던데? 지금은 뭐 없으면 좀 이상해. 근데 솔직히 제가 약간 콤플렉스가 전 별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전 손이 좀 콤플렉스였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이게 좀 콤플렉스를 가려줘요. 뭘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그런 거 어쨌든 아니 뭐 손이 구린 거 같다고요? 아니 컴플렉스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 지금 아 네 손이 그럴 만해.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네. 이게 괜찮고 되게 정겨워서 이제 없으면 안 좋을 것 같기 없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네가 좋아하는 서구화 스타일의 폰트는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저 엘레강트하진 않죠 그, 사실. 약간 네. 청국장이 생각나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다른 건 좀 다 예쁘게 됐거든. 근데 요거 하나가 이질감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 폰트 자체가. 근데 저는 이거보다 제일 후회되는 타투는 여기 있는 본조비 타투예요. 왜? 왜냐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밴드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제일 본조비 놀리지 마세요. 자 얼마 전에 정렬이랑 진짜 셋이서 진짜 본조비로. 본조비는 정말 위대한 밴드입니다. 진짜 본조비를 얼마나 놀리는지 아무튼 그 제가 그 여기 타투가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진짜 제가 공들였거든요 여기를. 본조비라서 멋있던데? 제일 공들였는데 얘 가까이서 보면 멋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사각형이에요. 이게 타투가 원래 이렇게 해도 커져요. 그러니까 살도 찌고 번져요 물감이. 봐봐. 아니 반팔 너무 들어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라인 쇼컷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각형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 고민이 있어요. 이게 딱 느낌이 네. 왜 그 폰트 중에 영어 폰트들 웬만하면 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쓰면 웬만하면 멋있죠. 근데 영어인데 한글 폰트로 쓰면 어떤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왜 이렇게 됐을까? 심지어 약간 다리야 이거. 약간 연이고딕 뭐 이런 체. 아, 네, 아무튼 조금 아쉽다. 네. 근데 이게 또 레트로한 맛도 있고. 예. 네. 그렇죠. 보여줘도 된대. 예. 네. 엄마 또 유혹하시네. 제가 언제 유혹했다고 또예요. 또는. 아무튼 철 커플 얘기를 해야죠. 철 커플 진짜 고퀄리티의 공연입니다. 굉장한 어쿠스틱 공연이고 그 뭐랄까 그 저는 이 철 커플 되게 장점이 많은 공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의 단점이 보완되면서 장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연인 것 같아요. 저의 단점 뭔가요? 나는 일단 베니오 씨의 단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단점이 많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아니 각자 본인의 단점을 얘기해요. 저는 제 단점을 생각한 거였어요. 저는 형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제 단점은 산만하다. 그러니까 집중력 없다. 그리고 진지한 걸 안 좋아한다. 뭐 이 정도의 제가 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단점. 제가 공연할 때 좀 이렇게 막 그냥 막 폼 잡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형은 이걸 진짜 잘하세요. 폼 잡는 거? 단점이구나. 내 단점이 폼 잡는 거구나. 아니 형은 딱 그냥 하면서 모든 몰입을 본인한테 끌어당기는 뭐랄까 그런 집중력 그게 되게 좋다. 근데 저는 그냥 노래하다가 산만한 걸 시작해. 그냥 뭐 아무거나 하다가 딴 데보다 아 오셨어요 가끔은 너나줘 이렇게 막 좀 노래를 바로바로 하는 편이라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데 형은 온 세상에 우울한 사람 나 혼자야 너네가 들어와 딱 이런 그냥 이게 있어. 난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 근데 그게 이제 형은 그러니까, 형 공연은 이분도 마처럼 감정이입이란 좋은 말도 있는데 아 폼 잡는다
지금 약간 뉘앙스가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지? 그래서 구기인형 그게 되신단 말이야. 근데 나는 구기인형의 콘서트를 가면 어쨌든 저는 되게 진지함을 좀 못 견뎌하는 편인데 구기인형 그거를 3시간 정도를 그걸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약간 흡연 타이밍이 필요하다. 3시간이요? 네. 저 3시간 구기를 해본 적이 어쨌든 2시간이 좀 넘잖아요 형거는 콘서트. 예. 그러니까 어쨌든 3시간이나 2시간 남짓한 공연 동안 그래서 3번 피고 왔죠 그때.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딱 피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의 산만함으로 메꿀 수 있고 뭐 잠깐만요. 폼 잡는 걸 산만함으로 메꾸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아 그거 어쨌든 그래 약간 서로의 다 장단을 좀 맞아요. 이렇게 잘 메꾸는 공연이어서 아니 형은 왜 제가 이렇게 좋은 공연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를 이렇게 계속 저도 동감입니다. 예. 같은 생각이고요. 네. 저의 그 폼잡음을 산만함으로 제가 잘 메꿔 단어 선택이 좋지 않았던 거 인정할게요. 너무 저기 어우러지 형이 그 뭐라고 했지? 아까 관객분이 되게 좋게 얘기했네? 조화로운 그런 뭐라고 했지? 관객분이? 감정이입 예. 감정이입? 그거 별론데? 그럼 뭐라고 할까? 우리 사장님은 그걸 출입이라고 해. 출입을 잡는다고 해 항상. 그래서 국인이가 아 한국인 씨가 출입을 진짜 잘 잡는다고 맨날 나한테 얘기하거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불명할 때 몰입? 아 몰입 그러니까 몰입 아. 집중 이런 거를 얘기 몰입 좋은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는 게 슬램덩크에 나오는 좋은 그리고 출입 잡는다고 그러거든 맨날 그래. 그래서 내가 불후의 명곡 할 때도 사장님한테 맨날 혼나는 게 불후의 명곡 할 때도 제가 맨날 시작할 때 좀 약간 딴 데면 산만하게 하다가 시작해. 근데 그걸 맨날 한국인 선생님을 비유하면서 얘기해. 그래서 야 네가 좋아하는 한국인 씨 봐라 막 이렇게 딱 해서 출입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근데 출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사장님이 진짜 애용하는 말이야. 출입. 출루하고 비슷하네. 아, 차후추루. 출입 뭐지? 가사. 근데 요즘에 가사 잘 안 해오셔서 큰일. 그죠. 공연을 한 지가 오래되니까 네. 가사가 더 자주 까먹어요 가사를. 근데 난 진짜 형 너무 부러운 게 아 솔직히 관객분들이 눈치채시는 분 채시겠지만 국인 형이 나는 막 가사 미스도 많고 기타 미스도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 공연 때? 혼자서 할 때? 아니! 아, 진짜 말만 하고 다 진짜 너무 많아. 폼 잡고 가사 미스 많고 어? 코드 미스 많고 공연은 뭐 하려냐? 그게 아니라요 형이 되게 집중을 아 됐어 들렸어 그 어, 뭐라고 해? 감정이입? 그래. 감정이입을 막 하면 거기에 너무 몰입해하고 가사를 좀 약간 다르게 부르거나 코드도 계속 그걸 짚고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가끔 아시죠 그 뭔지 그래서 내가 와 근데 그게 안 틀려 보이고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야 나 그래서 그걸 되게 좋게 얘기하려고 한 절대 단점을 얘기한 게 단점 아니에요 단점 덩어리래 아니야 아니 절대 한국인 단점 덩어리 속보 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게 되게 멋있어 오히려 코드를 무시하고 맞아요 틀려, 네. 틀리는 것보다 제대로 잡는 것보다 감정이 더 먼저 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코드를 다른 플랫에서 잡고 그거를 그대로 딱 밀어붙일 때 내가 되게 와 저 사람 진짜 난 사람이다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구나 어 그냥 가는 거야 집중해서 관객하고 그 호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난 근데 저는 틀리면 아이고 다시 할게요 막 이러면서 진짜 완전 개쪼랩이야 아니 근데 약간 경쾌한 노래들은 그래도 되는데 진지한 노래들은 또 그렇게 그렇지.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우리 관객분들 진짜 괘씸한 게 이번에도 저희가 그래 관객분들이 괘씸한 걸 끝내요 아니 얘기해봐 아, 이번에 나머지 공부 했잖아요 아 맞아 네, 좀 갔었잖아요 아 형 오셨죠 아. 형 제가 이번에 솔직히 진짜 참았어요 왜냐면 매번 형 올 때마다 제가 무대로 형을 모셨잖아요 나 진짜 그거 했으면 근데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형이 요즘 계속 나 갔는데 그거 시키면 다신 네 공연 안 가 이걸 계속 얘기하셔갖고 내가 아 모셔야 되는데 계속 한 곡 끝나면 또 저 머리가 브로콜 아 보였어요? 네 계속 아. 보이죠 그래서 내가 아, 한 곡 끝나면 또 아 모셔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나 진짜 그날 진짜 힘들었어. 사실 공연을 보고 네. 뭐 공연 자체를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좋았고 일단 공연은 근데 오면서 나는 사실 혼자 잠깐 있는 시간에 그날의 일기를 썼어요. 어. 뭐냐면 뭐 오랜만에 공연을 현장에서 보는 거기도 하고 네.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쓱 옆에서 좀 알고 있었고 네. 공연을 하는 내내 즐거운 노래도 슬픈 노래도 다 막 가슴이 찡한 거야. 오랜만에 보니까 지금 공연을 못 하니까 임팩트가 장난 아니었어. 아~ 그날 거의 울림 없이 쌩이었잖아요 마이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티 안 나고 진짜 시종일관 처음부터까지 그 긴 시간을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아~ 끝나고 되게 감동받아서 뒤에 그 기둥 옆에 이렇게
근데 고객님 형이 저한테 진짜 솔직히 진짜 되게 위로가 되는 말 해주신 게 그날 공연 끝나고 진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딱 내려왔더니 형이 야 너 진짜 저런 음향에서 진짜 열심히 잘했다 하길래 아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중간에 그 정도면 네. 이렇게 뭔가 멘탈 나왔을 것 같더라고. 진짜 생각해보면 사막 한가운데서 노래 부르는 기분. 진짜 데드의 결정. 사막 한가운데서 매트 이렇게 뿌리는데 혼자마다 다 날아가. 그러니까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매트 함에 절정에서 제가 공연을 해갖고 아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보러 올 걸 두 번 다 볼 걸 근데 혼자 그런 생각 했대. 낮에도 보러 올 걸 그냥 했어. 근데 구긴 형은 절대 좋게 다 얘기 안 해줘. 그 뒷말은 뭐였냐면 뭐라? 야 네가 공연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 아니 근데 또 뭐가 안 좋았는데 뭐가 힘들었는데 계속 알는 소리 하시잖아요. 네 하죠. 알는 소리 엄청 했죠 제가. 네. 그럴까봐 네. 그거랑 상관없이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그날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제일 뒤에서 앉아서 봤는데 아무튼 그 공연 너무 좋았는데 우리 왜 게시물했을까?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게시마다 가면 되게 뭔가 애정이 네.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아시니까. 아 왜 알려달래요? 왜 우리가 게시물이냐? 아, 왜냐면 되게 진지한 노래 했던 얘기 있잖아요. 아 제가 되게 진지하게 노래 부르고 있어서 슬픈 노래였어요. 진짜 너무 슬픈데 제가 너무 슬픈 노래를 제가 감정있게 부르다 보니까 음이 타이 난 거예요. 좀 세게 났어요. 아하하 이렇게 났어요 한번. 제가 자주 나잖아요. 좀. 그래서 나고 이렇게 노래 불렀대. 갑자기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발을 정자를 쓰시더라고요. 응? 3회. 삑사리 3회를 적더라고 어떤 사람이. 아 진짜로? 대단하다. 아 거짓말 아니야. 아 진짜로. 갑자기 카메라를 이렇게 딱 내려 하더니 이렇게. 우선 어쨌든 그 영상은 이제 탈락인 거잖아. 내가 음이 탈락했으니까 못 쓰잖아. 딱 내려. 이렇게 편집점을 딱. 잡으신 거 아닐까? 이거 이제 집에 가서 편집해야 되니까 찍다가 이거 이렇게 체크해두고 이거 우리 이런 거 친 것처럼 아 슬레이트? 아 그런 것처럼 아, 여기서 네, 갑자기 뭐를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인간은 저거 내가 이 노래는 여기까지만 삑사리 났다고 의미 아 여기까지만 1분 59초까지만 딱 편집 편집점을 잡더라고. 내가 진짜 그거 보면서 노래 갑자기 웃겼어. 내가 웃음 참으면서 불렀다. 네. 그 사회 공연 동안 이번에는 눈물이 나진 않았나요? 아 저는 눈물 안 나는데 여기 H2SU3님께서 오빠 저 우는데 코드가 뭐였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울었나 봐. 근데 내가 까먹어 코드가 뭐였죠 그랬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엔제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부르면 되잖아 틀려도. 그치. 그래서 구긴 형 옛날에도 한 말이 있어. 너 연주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네가 피아노 치는 거 애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노래하고 앞에 보고 불러라. 제가 그래서 그거 근데 확실히 네. 그날도 또 느꼈지만 네. 있어요. 이게 모습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지. 사람들이 눈 마주쳐주고 알잖아. 물론 뭐 신나는 노래에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냥 약간 이걸 너무 압박감을 안 느끼고 그냥 이렇게 보여줘도 어차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어차피 나 틀릴 거고 어차피 가서 기억 못해서 확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싶더라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거 연습을 좀 했는데 제가 연주가 우선 구긴 형만큼 탁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 네. 룸벨치라는 분께서 틀린 거 틀렸다고 고개 끄덕였다가 지적당했다고. 아 제가 틀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틀렸나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야. 보통 사실을 얘기하면 자꾸 화를 내는 편인 것 같긴 해. 아니요 저는 헛소리 하면 화가 나요. 구긴 형 우리 오빠 포기한 거 아니죠? 사실 네. 네. 동생이에요? 아니 왜아 너 반전이라 나 무슨 소린가 했어. 나 그래서 인경이가 들어왔나? 그러니까 나는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네. 그러니까 우리 오빠라고 해서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2월 28일 8시에 네. 같이 네. 2228 2228 저희가 트라이 커플을 네. 할 거고요. 저희가 그래도 살짝 부제 같은 걸 뭔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제? 우리 최애 커플의 약간 소제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아 그동안 없었죠. 사실은 최악의 커플이 소제목 네 그게 소제목이어서 원래 그러니까 우진이피 베인역 그 최악의 커플 이게 만들지 말자? 아니요 여러분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너 그건 너무 긴데요? 소제목이 이렇게 좀 짧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형 노래 제목 중에도 그렇게 길어서 잘 못 외우고 하고 싶은 어쩌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저거 있잖아요. 뭐야? 이방 어쩌고요? 아니요 그거 더 긴 거 있어요. 하고 싶은 말들을 듣고 싶어요. 그게 제일 길지 않아요? 아니요 뭔지 까먹었다. 아 너무 길어서 본인도 까먹었대. 아 그래도 한 번도
기본적이었어요. 아무튼 공연 소제목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걸로 하자. 어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약간 신청곡 위주로 공연을 해볼까? 아 이거 너무 무성의해. 근데 신청곡 공연 이게 왜 무성의해? 우리가 다 연습을 해놔야 되잖아. 신청곡을 받으려면. 아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아 그건 좀 그렇고요. 이걸 좀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관객들을 위해서 다 연습할 수 있지만 너는 하지 마. 아니 그래요. 알았어요. 좋은데? 좋아요? 아니 그 소제목이 너무 좋다고. 소제목이? 적극 반영을 하겠지만 확실히 다 반영한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네, 여러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반영하겠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걸 소제목으로 하죠. 여의 최반? 이거다. 이게 제목이야. 이 답답한 회사를 벗어나기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빨간 날이 없어. 형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고요? 왜? 나 지금 폰이 없어. 아 형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 왜 난 몰라? 저기 딴 데 실린 거 있어. 와 형 중2병일 때가 있었구나. 어? 이 답답한 회사를 벗어나기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빨간 날이 없어. 이게 제비다방 컴필에 실린. 중2병이야? 약간 일본 영화 제목 같아요. 일본 영화 제목 보면 최대한 중2병 걸려 있잖아.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그 얘기. 2학년 때도 안 들었네.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들으면 저거를 해오가 뭐지? 그걸로 하래.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부제를 더 붙였어. 뭐지? 결국은 제 맘대로 하겠지만. 맞네. 그거 좋다. 네. 어떤 누가 했더라? 누가 제목 부제를 써서 봤는데. 우리의 여름이 올 거야는 이거 너무 한쪽에 치우친 제목 아닌가요? 소제목은? 우리의 여름이 올 거야. 아, 근데 왠지 좋으면 제 또 여름 이름이 또 있으니까 저 여름 전용. 그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거 유어 썸머잖아요 여기가 지금. 네. Welcome to your summer. 아 유어 썸머 이름 진짜 잘 뒀다. 너의 여름. 뭔가 여름 하면 인생의 전성기를 뜻하는 느낌이잖아. 전 여름 별로 안 좋아해서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취향을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왜 취향을 얘기하세요?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미안해요. 아니 형 그렇게 사과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안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사과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예 네, 보통은 제목부터 슬프죠. 돌려줘요 내 빨간 날. 여러분들이 의견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혹시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 네. 최대한으로 최대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지. 네, 어차피 국인형 마음대로 하겠지만 저는 뭐 항상 그래요. 따라주시고 항상 네. 제 의견 도착해 주시면. 왜냐면 네. 취향이 없으니까. 국인형 혹시 화났어요? 화났냐고 물어보네. 나? 네, 주피터 분께서. 너? 아 왜요? 너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시작 때보다 낯빛이 많이 화가 났어 지금. 아니, 머리가 점점 엉클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요즘 머리 때문에 미치겠네. 어떻게 지금 잘 해봐요. 머리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어? 머리 진짜 많이 머리 길었죠? 많이 자랐네요. 네.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 많이 길었죠. 많이 길었는데 머리 계속 기를 거예요? 그런 머리를 계속 기르고. 아 지금 머리 묶었어서 진짜 별로다. 근데 머리 계속 기를 거냐? 아니 그런 생각 없어요 딱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어떡하냐. 서울역 가야 될 것 같아. 데려다 줄까? 가깝죠. 형이 옛날에 나 서울역으로 데리러 왔어. 근데 나 여기 앞에 701 타면 금방 가는 거야. 아 금방 가요? 나 옛날에 좀 웃겼던 게 형이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아 굳이 버스 타고 뭐 어떻게 그럼 같이 버스 타고 가자는 얘기인가? 아니 그래. 네가 안 좋은 일 있었잖아. 네 그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네. 데리러 갔던 거지. 이모님. 누가 이모님이라고 하잖아. 제 이모가.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제 이모가 나 진짜 좋아하시는 분. 자 이제 슬슬 끝내야죠. 네, 끝내.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미 지루해서 유어 썸머넷이 나갔어요. 국인형 회사 분이 지금 집에 쟤는 언제까지 저러고 떠들 건가 하고 나가셨어요. 저희 스태프님 그럴 분이 아니신데. 아니요 나갔어 지금. 나가셨나? 네. 저희 대표님 나가셨나 보다. 나 요즘 살쪄갖고 얼굴이 너무 부었어. 안 그래. 아, 그 얘기도 이제 그만해 지겨워. 아까 지영이 보자마자 살 빠졌냐고 그래서 제가 엄청 화냈잖아요. 왜? 아 살이 좀 엄청 쪘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농담. 얼굴이 오랜만에 그 반쪽이 됐더라고요. 원래 이만했거든요. 아 원래 이만했다. 많이 줄었네. 반쪽이 되셨어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몸무게도 빠졌지. 안 빠졌어. 네. 그렇고요. 아무튼 네. 다 나가셨나 봐요. 네. 아무튼 뭐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8시 할 거고요. 부제목은 네.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만 네.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 다 그냥 그렇게 너무 길으니까 그 형이 하는 거 말 좋은 거 같아. 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합시다. 이거 좋은 거 같아. 그걸 부제로 해서 네.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28일 날 네. 오후 8시에 네. 잘 준비해 볼게요. 네. 최대한 저희 벤혁 씨 시간 될 때마다 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연습해가지고. 네, 물론 제가 하면은 분명히 아 그 빠꾸 맞다는 걸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나라로? 예, 뭔가 제출했을 때 오퍼가 왔고 까이다. 내가 서브밋 했을 때 까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집에 가서 포스터 한번 만들 거예요? 아니 안 할래요. 아, 여러분 벤혁 씨가 나머지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제가 유어선문 회사고 확 제가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성훈 실장님 아 여기 너무 실명을 얘기했다. 아무튼 얘기를 해서 그분이 잘하시잖아요. 저는 벤혁 씨가 하는 게 되게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국인형이 하세요. 그림 엄청 잘 그리시더만 무슨 요즘 화백이시더만. 근데 저희 그 최악의 커플에 잘 그린 그림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 본인은 잘 그려서 안 된다. 네, 네 저희는 병맛이다. 병맛이다. 네. 지금 최악의 커플 매번 포스터 진짜 좋았어요. 그동안 이소영 실장님하고 어? 저기 우리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거 병맛이라고요? 그래서 안 어울렸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병맛을 봐야 된다. 나는 그 진짜 그 고양이로 했던 포스터 너무 좋았고 지난번에 약간 마티스 느낌 나는 거 나 그것도 너무 좋았고 예전에 처음 뭐였더라? 처음도 되게 좋았는데? 난 다 좋았어요. 네 포스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퀄러티 있는 그림들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 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여러분의 리퀘스트 공연 같이 해갖고 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다들 그리라잖아 배경이. 아 포스커는 아, 그래 지적하세요. 너 못 타낼 수도 있지. 급하게 쓰다 보면. 잘못했어요? 예. 둘이 같이 그리래. 어? 이거 교환 얘기처럼 나 조금 그리고 내가 너 주면 네가 조금 그리고 할래? 또 싫어? 아, 좋은 게 뭐야? 아, 왜냐면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어? 미술 학원까지 다닌 사람이. 미술 학원 안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미술 학원 안 다녔어요? 한 번도 안 아, 그때 미술학원이 없었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을 때죠. 아, 맞네. 로댕이 발도장 들어가면 좋겠다. 로댕이 발도장? 비비디안 컬러 만들어보래. 비비드? 아, 첫 번째 포스터 이름점. 맞아. 그때 그렇게 이름점 아, 봐갖고. 맞다. 야, 그때는 그렇게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네. 요즘 끝나고 사인회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대. 되게 빨리 그냥 오프라인으로 바꿔요? 아, 진짜 하고 싶다, 저 그런 거. 온라인으로 하죠. 아쉽다. 오빠 머리 감겨주고 싶다. 머리 감겨주세요, 진짜. 너 머리 감는 거 너무 귀찮아. 오늘은 감았어요? 어제 감았죠. 저 자기 전에 감아요. 어... 네. 그럼 다 말리고 자요? 네, 말리고 자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아? 궁금하셨죠? 안물안궁. 형은 머리 언제 감아요? 딱 아침에. 아침에? 형 나올 때 감아요. 저는 누웠을 때 머리가 이렇게 찝찝한 게 싫더라고요. 근데 안 마르잖아 거의. 다 싹 마르고 잘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원래 완전 건조하고 자야 된대더라.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던데. 좀 귀찮아.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다 씻고 영화를 한 편 봐요. 한 3시간 정도 보면 그 당시 그 정도면 마르더라고. 주피랑 2% 나왔었는데 2%는 뭐죠? 아, 2% 최악이었구나. 그래서 2% 되셨어요? 그 2%로 나오셨어요 그때? 최악은 나왔었잖아. 그래서 앞에 우리가 모셔서 뭘 했었지? 응, 우리가 그래서 뭐 했지? 그 옆에서 노래 불렀나? 아니야, 무대를 불렀어. 맞아, 자리 바꿔가지고 무대랑 무대를 모셔서 맞아, 저랑 좋아요 꼭 부르고 형이랑 형 뭐였더라? 아씨 뭐였는데? 와 기억이 안 나. 어 무슨 노래를 무대에서 불렀어. 아 그때 재밌었는데 그래서 제가 관객석에서 형 공연 보고 그래서 제가 관객들 사이에서 봤는데 저도 관객석에서 네. 봤던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그랬네. 아, 어쩜 그게 언제예요? 작년? 그게 한 4년 재작... 됐죠? 아... 네. 시간 빠르다. 아, 염세주의, 비관주의. 시간 빠르다.
예, 좀 다른데. 아무튼 그 제가 저 예전 아 딴 얘기는 다 그만할게요. 헛소리 많이 하니까. 화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 잘못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깐족됐죠.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깐족이란 말이 어딨어? 화난다 화난다 어이가 없어. 형이 깐족이라는 게 어딨어요? 형님이 동생한테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해요. 저도 인혁 오빠랑 겁나 낮은 거 하는데 더 낮은 분이 계셨음. 나 진짜 낮은 사람 있었던 거 같아. 맞아 어, 1%인가 그랬던 거 같아. 아 근데 이름 좀 재밌었는데 오빠 헛소리 좀 더 해달래. 아니 제가 언제 헛소리를 했다고 헛소리를 더 해달래.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헛소리만 하고 있었단 소리예요? 오늘 감사했고요. 제가 다 잘 해볼게요. 오늘 저녁에 너무 화나지 않도록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할게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아 근데 신기한 게 고영배랑 권정열 내 전화 안 받고서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나한테 안 하네. 아 내가 진짜 전화 안 받긴 했나 보다 애들 전화를. 이제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그런가 봐요. 좋습니다. 내가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은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알아요. 자, 장난이에요. 네. 그냥 한 얘기지. 진짜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그날 하여튼 그 28일날 유튜브 우주이피 채널에서 만나 뵐 수 있겠습니다. 8시에 정각에 시작할 수 있죠. 지난번에 형 막 에 시간 남았잖아 뭐 이러고 형 5분 지각하셔서 제 공연 5분 늦게 들어간 거 아시죠? 미안해요. 형 사과하지 마. 제가 뭐가 돼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이번에 시간을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죠. 예. 아, 뭐, 사실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사정이 있고 좀 웬만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날은 진짜 미안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날은 제가 죄송하죠. 불러다 놓고서는 게스트를 거의 10곡 넘게 시켰죠. 난 네가 사과하니까 좋은데? 아 죄송. 근데 그날 죄송해요. 진짜 죄송했잖아요. 뭐가요? 그날 너무 그랬죠. 밥 샀잖아요 나중에. 밥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줬잖아. 그거는 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같이 처음 하는 온라인 공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사람들은 혼내? 아니 아니. 하면 너무 많아. 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아니 기분이... 여기 시청자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다 여러분한테 봐달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여러분 저희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물어본 거잖아. 아빠가 애한테 우리 아빠가 많이 했어 그 나한테. 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그게 돼? 안 돼? 어 돼?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야 진짜 진지하게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가더니 여러분 저희가 처음 하는 공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 되겠어? 아니 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보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면 기분이 너는 어떻겠어? 좋겠어? 아니, 저는 뭐 요즘 온라인 공연 너무 많으니까 홍수라서 많이들 안 오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공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니까 고개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안 차요? 아니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네, 행복해요 저는.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전 요즘 아 갑자기 딴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요. 저 요즘 진짜 약간 좀 긍정적 고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비관적인 거야. 내가 뭐 10분 공부할 거면 뭐하러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부턴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러 나가 근데 지금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돼. 그래도 아 나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감사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려고 노력해봤어요 한번. 그게 되게 좋은 생각인데 너랑 안 어울려요? 아 근데 그거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나 왜냐면 진짜 너무 우울한 거야. 최근에 내가 가사 쓰다가 그런 말 쓴 적 있어요. 그 뭐 주위의 작은 행복은 모르면서 작은 슬픔만 잘 캐치한다. 어 그거 우리가. 제 전공. 어. 네. 작은 행복도 모르고 작은 슬픔만 잘 캐치하니까 네. 그냥 슬픈 거야. 네. 우울하. 그래서 이번에도 공연 그냥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려고 요. 안 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고 사실은 뭐 또 오프라인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그 얼굴 보고 인사도 나누고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같이 사실 인혁 씨랑 같이 만나서 뭐 같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하는 게 뭐 좋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예전처럼 막 같이 모여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경 뭐 그런 게 상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가끔씩 집에서 누워서 자려고 누우면 그런 게 그립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 같고 진짜? 재밌게 잘 준비해. 아 진짜 코로나가
아무튼 어려운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혹시 주변 지인들도 정말 훌륭한 퀄리티의 그런 아, 듀엣 공연이다 듀오 멋있는 듀오다 한번 보자 이렇게 꼬셔갖고 다들 좀 모셔서 와주세요. 긍정적이다. 네. 아시죠 여러분 전도 되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어떻게 아니 왜 저를 이렇게 했으면 뭔가 받아줘야지 나만 아니 내가 경청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가면 오글거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에 막 이러면서 계속 더 연장했어. 익스텐드 예 좋아요. 러블리 받아주세요 뭘 좀 하면 뒷 얘기를 좀 아 눈물 났어. 예 아. 여러분 최고예요. 예.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상한 제스처를 그래서 아저씨냐고 이게 뭐야? 회장님, 어 이게 뭐야? 그는 몇 년 아니 몇 년간 지금 제로 됐겠습니다. 내가 좀 받아줘서, 예, 저도 막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 카메라 앞에 왜 가 있어요? 굳이 말도 안 할 거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한 명이 앞에 크게 나오고 한 명이 뒤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재밌어서 입구. 구도가 좋네요. 형은 절반만 나오고 전 작게 그, 다 나오고. 그렇죠. 아 너무 웃긴다. 여러분 아시죠? 존경 존경. 여러분 짱짱. 네, 짱 존경 존경. 나중에 봐요.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아 이거 요즘 안 해요. 요즘 그 너무 좀 창피해서. 지금 뭐 입고 있어? 지금 뭐 입고 있어? 인사합니다. 아 웃겨.